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시티 대성입니다. 원불교는 불교인가? 오늘은 불교와 원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원불교 간판을 보실 수 있고 큰 행사 때 원불교가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종교인가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른 종교입니다. 종교가 형성이 되려면 교주, 교리, 교단 이 세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요. 부처님이 처음에 노야원에서 설법을 하셨을 때 불법승 삼보 종교의 형식을 갖추게 됐죠. 다시 말해서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 교리는 부처님 말씀이죠. 연기법, 사성제, 팔정도, 십연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교단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 이렇게 사부대중이 있죠. 반면에 원불교는 교주가 부처님이 아니고 소태산이라는 법명을 쓰시는 박중빈 대종사입니다. 교리는 정전과 대종경이라는 소태산 어록이고요. 일원상 사은사조, 파락삼조 이런 교리가 있죠. 교단은 스님이 없고 대신 교무님이라는 성직자가 계십니다. 이렇게 종교의 형성 구성 요건만 봐도 불교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죠. 불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삼기로 시작하는데요. 이 수기의 의식 때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삼기가 뭐냐면 불법승 삼보에 기여하는 건데 불은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승은 스님들을 말하는 거죠. 원불교에는 스님 대신 교무님이라는 성직자가 계신데요. 원불교에서도 출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 출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 출가라는 표현에는 속세를 떠나서 승려 생활을 한다, 수행 생활을 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원불교 교무님은 속세를 떠나서 스님들 선방에 참선하듯이 그렇게 참선하거나 이렇게 수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사회생활 하듯이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원불교는 불교랑 다른데 왜 이름이 비슷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가 수행을 하시고 여러 기독교, 불교, 뭐 여러 종교의 경전들을 보시고 이 불교의 금강경을 읽어보시고 아, 이것이 내가 느낀 바와 비슷하다. 그래서 연원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불교의 그런 이음을 좀 따온 셈이 되는데 그래서 불교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원불교가 불교의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형식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불교와 전혀 딴판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안 해요. 그리고 불자님들 아시겠지만 성도제일 같은 때 철야 기도하죠.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뭐 백중 행사나 뭐 초하루 법회나 불교에서는 당연한 거죠, 이거. 이런 행사가 원불교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만 보셔도 불교하고 전혀 다른 종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불교에도 신앙이 있습니다. 관음신앙이 있고, 어떤 지장보살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어떤 정토신앙, 또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신앙도 있을 수 있고,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이긴 하나, 그렇게 신앙으로 믿을 수도 있거든요. 불교에 이런 신앙이 있는데, 원불교의 신앙은 뭐냐? 원불교는 어떤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 일원상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유교나 도교,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도 하지만 천도교나 증상교계 통해 영향을 받은 점도 있어요. 원불교의 이미지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원불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 관리나 성직자의 청렴도 수준도 높은 편이고요. 착하고 바르게 살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의 역할인데, 종교 자체가 어떤 청렴도를 얘기한다는 게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기독교나 천주교나 어떤 불교, 이런 종교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은 종교,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이전에 역사적 인물, 그런 성인이 아닌 일반 사람, 실존했던 인물, 그런 분이 교주가 되면 좀 사회비로 빠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신천지나 그런 종교 있죠. 원불교는 사이비적인 요소가 없고
각종 국가 행사에도 잘 참여하고 사회적으로도 나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불교는 불교인가? 원불교와 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